예, 은행계정 조정표죠, 그죠? 은행계정 조정표 96쪽에 은행계정 조정표인데 그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97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본예제. 자, 기본예제입니다. 예, 다음 자료에 의하여 12월 31일자 예금 잔액을 산출하세요. 그죠? 자, 그럼 보니까 자료를 한번 보세요. 당점. 당점을 제가 해산할게요. 저는 항상 이래 합니다. 회사와 은행, 이렇게. 어떤 분은 뭐, 여기다 은행, 회사 해도 되고, 관계 없습니다. 예, 회사와 은행. 뭐, 당점과 은행 해도 되고, 뭐, 아무 관계 없죠. 지금 당점의 잔액은 83만 원이네, 그죠? 은행은 얼마죠? 84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틀리잖아, 그죠? 서로 잔액이 안 맞죠? 그래, 조정해 봅니다. 자, 자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 잔액 증명서 잔액과 우리 당좌금 계정의 잔액의 불일치 원인 그랬죠. 1번, 12월 31일자 예입한 자기합수표 4만 원이 은행에서는 다음날 입금되었다. 이 은행 조정표라는 거는 이게 왜 틀리냐 하면은 딱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인은 둘 중에 한쪽에 안 됐다 이 말이죠. 그죠? 장부에. 여는 기장되었는데 여는 안 됐거나 여는 됐는데 여는 안 됐거나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된 쪽에 해주면 되지. 뭐. 안된 쪽에. 그죠? 안돼 있는 쪽에. 딴거 없습니다. 이거 하는 방법은 제가 그냥 맞춰볼게요. 안 되어 있는 쪽. 만 정리한다. 안 되어 있는 쪽. 자, 보세요. 1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월 31일자 예입한 자기합수표 4만. 내가 은행 예금했잖아. 그죠? 그럼 이게 은행에서는 그날 입금이 안 됐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건 12월 말일입니다. 이런 경우가 뭐냐 하면은 내가 12월 말이 연말입니다. 연말에 은행에 갔는데, 은행 마감시간은 몇 시죠? 4시잖아, 그죠? 그런데 사무실에서 뭐좀 출발하다 보니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3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 길이 막혔어요. 한 5시 돼부터 은행 도착하니까. 그 뒷문은 열려 있어서 들어갔어요, 뒷문은. 뒷문을 해가 들어갔는데, 은행 직원이 입금 받아주죠? 받아주는데, 받아는 주는데 마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날로 입금 잡아버립니다. 은행에서는 항상 마감 시간 지난 거는 이런 경우죠, 그죠? 마감 시간 후에 우리가 입금하다 보니까 우리는 12월 말에 된줄 알고 있었지. 근데 은행에서는 그 다음 날 1월 1일 날 쉬는 날이잖아요. 연휴 2, 3 지나고 남아 4일 날 입금 딱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그죠? 그럼 12월 말에 이제 우리는 입금을 잡아놨는데, 은행 안돼 있다. 은행 해야 되겠지. 안돼 있는 쪽이니까, 그죠? 은행에다가 더 해줘야 되잖아, 그죠? 예금 해놨으니까. 얼마? 예, 4만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매입처. 내가 물건 사왔는 곳입니다. 대한상점에 발행해줬던 당좌 수표가 있었는데, 그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서 돈 제시 안 했다. 돈안 찾았다. 이 말이죠. 나는 수표를 발행하고 나면은 바로 내 장부는 빼놨잖아. 그죠? 돈 나갔으니까. 나한테 은행 예금이 그죠? 나한테인데 그 사람이 은행 돈을 안 찾아갔습니다. 그럼 은행에는 그 남아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 은행에도 빼줘야 되죠. 그래야 장부 같아지니까 은행에서 마이너스 하면 좀 되죠. 그죠? 얼마를? 2만 원을. 세 번째. 당점이 은행에 추심을 해. 이 추심을이라는 거는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걸 말합니다. 5만 원이 추심이 완료되었더라. 요즘은 뭐 이런 걸잘안 합니다만, 과거에는 이게 전산화가 잘안될 때는 이런 추심 은행에다 좀 의뢰했죠. 그죠? 좀 받아달라고. 채권 추심 같은 거. 예, 그런데 은행에서 내가 좀 받아주세요. 부탁해 놨더니만 은행에서 그 받았네. 받아가지고 내 통장에다 이어줬는데 나는 몰랐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안 되죠. 요즘 우리 같은 거. 왜? 은행 내 통장에 돈만 들어오면은 휴대폰에 바로 소리 딱 나오죠. 휴대폰에 입력이 되잖아. 그죠? 또 어디서 얼마 돌았다, 나갔다 다 표시됩니다만은.
이게 옛날에 옛날 생각하세요. 옛날 또 후진국 생각하세요. 예. 자, 은행에는 예금됐는데 우리는 통지를 안 와서 못 받았, 몰랐다 그죠? 그럼 우리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얼마? 5만 원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 20만 원을 예금하였으나 내가 수표를 받아 은행 예금했는데 당점 사원이 실수로서 22만 원을 계정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는 현금이잖아, 그죠? 현금을 예금했는데 당점의 사원이 실수해가지고 우리 장부에 22만 원 계정해 놨습니다. 20만 원 할 것을 22만 원 해 놨으니까 빼야죠. 그렇죠. 2만 원 빼야 된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자, 조정하고 나니까 이제 더하고 빼면 되잖아. 그죠? 빼면 얼마죠? 86만 원 나오네. 그렇죠? 요것도 더하고 빼니까 8. 이제 갔다. 그죠? 네,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요 금액을 뭐라 부르느냐? 조정 전 잔액이라 이랍니다. 요 금액을 뭐라 할까요? 그렇죠. 조정 후 잔액. 이래 부릅니다. 조정 후 잔액. 그럼 시험 문제는 요거 얼마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요걸 요렇게 갈아놔 버립니다. 요걸 주어지고 나서 조정 전 회사적 잔액 얼마냐 묻기도 하고 요걸 또 주어지고 나서 요거 주어져 요걸 또 갈아버리고 요거 묻기도 하고 요렇게 얼마고 이런 묻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는 이거 다 주어지고 이거 얼마고 묻기도 해요. 우리 시험 한번 나왔습니다만 뭐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기본만 알면은 뭐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조정 후 잔액은 항상 같아져야 된다.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게 같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무리. 자,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요 두 건의 거래가 우리 회사 장부에 지금 누락되어 있잖아. 그죠? 여기 누락되어 있잖아, 우리 장부에. 이걸 이제 장부에 기장해줘야 되죠, 그죠? 이걸 뭐라 하느냐? 누락 붕괴라 이랍니다. 누락 붕괴. 수정할 붕괴 같은 말이죠. 그죠?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두 건이 있잖아. 그죠? 요거는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죠. 플러스는 차변, 마이너스는 대변. 이게 무슨 계정입니까? 당좌 예금이잖아. 당좌 예금. 그죠? 당좌 예금 계정인데 플러스는 어느 변이죠? 차변이죠. 당좌 예금 5만 원.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대변의 당좌 예금 2만 원.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요 반대편에도 적어줘야 되는데 요 거래 요액을 안 적어놨으니까 5만원짜리 한번 책을 보세요. 책을 다시 한번 봅니다. 3번 보니까 당점이 은행에 추심을 해야 했던 약소금이 추심을 해야 했던 내가 약소금 이건 받을 돈이니까 받을음이겠죠. 그죠? 여기는 받을음 5만원. 2만원짜리 보세요. 4번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 20만원을 했네. 그죠? 거래 받은 수표니까 뭐죠? 현금이죠. 현금 2만 원. 끝. 요걸 우리가 누락 붕괴 또는 누락 수정 붕괴를 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거 누락 붕괴에서 또는 수정 붕괴로서 맞는 거 찾아봐라 하던 거 하는 거는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다른 시험에는 가끔 나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회계학과 관련되는 가장 뭐 시험이라면은 공인회계사 시험이 있죠. 공인회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세무사가 있습니다. 세무사가 있고 예.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럼 또 감정평가사 있죠. 회계학 다 회계학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뭐가 있죠? 주택관리사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 있죠. 공무원에 보면 이제 세무직. 세무직은 9급이나 7급이나 회계학 문제는 수준은 비슷합니다. 이거는. 예. 그 다음 뭐 뒤에 손해사정이라는 거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 수준이
공무원 세무직보다는 어렵습니다. 감정평가서보다는 좀 쉽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험, 이 시험들은 모두 다 명칭이 회계학입니다. 이건 회계학인데 우리는 회계원리라 하는데 실제 회계학입니다. 우리도. 예, 그런데 아무튼 이것보다는 좀 어렵다 하는 거 아시고 나중에 제가 기본서하고 또 문제집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연습할 때 이 감평 기출 문제도 풀이해 드립니다. 이것도 풀이해 드리고 세무지 이것도 풀이해 드립니다. 이것도 다 풀이해 드릴 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도 너무 이제 차이 나는 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우리하고 좀 근접한 거, 그건 제가 또 풀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가 기본에 좀 충실하면서 제가 다시 강조 드리겠습니다. 예. 자,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예. 어차피 공부하실 거 아니잖아.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택 가서 또 합격을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처음부터 꾸준하게 계산기하고 연습장기를 딱 준비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하시면은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아마 예, 합격하실 겁니다. 네. 예, 은행계좌 조정표입니다. 그죠? 예,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다 하는 아시죠? 그죠? 그러면은 좀 연습을 좀 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종합 문제에 가서 한 몇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자, 교재 넘겨보실까요? 117페이지입니다. 117쪽에. 117쪽에 7번 문제입니다. 7번. 예. 찾았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뭐 어떤 분은 표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표시해도 좋습니다. 표시해도 좋고 그냥 표시 안 하고 이제 집에서 또 복사할 때는 차례대로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문제 다 있으니까 또 풀어보시면 되고 그런데 단 문제는 오늘 아까 풀었던 게 있잖아요. 그죠? 그 3번이라든가 4번. 그죠? 지금 풀 7번 있죠? 제가 풀이해 드리는 건 어디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거는 또 반복하셔야 되니까. 아직 제가 풀이 안 해드린 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막 너무 막 이런 문제를 많이 푸시는데 그래 풀다 보면 나중에 혼돈이 생깁니다.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문제도 아시겠죠? 예, 그러니 뭐 어떤 분은 막 제가 요거 풀라 이러면 너무 좀 이런 부족한가 한 이 책을 하나하나만 전부 다 풀어요. 몇 번씩이나 푸시는데 좀 안 된 말씀입니다만 그분은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혼돈 생겨가지고 저한테 질문 오면은 본인도 뭐 이거 좀 헷갈려가지고 굉장히 문제 풀기에 힘들어 합니다. 근데 제가 풀이해 드리는 거는 왜냐 하면은 요게 맞는 문제를 이렇게 하니까 그 번호를 어디 표시를 하든지 표시해 놨다가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복습하실 때 아, 요거 들으시고 요 문제 풀다 보면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 풀다 보면은. 근데 이상한 문제 풀다 보면 막 그게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데 제가 풀이해 드리는 거 우선 푸세요. 가능하면 제가 많이 풀어 드립니다. 풀어 드리는데 요 문제 욕심 내지 마세요. 왜냐면은 문제는 앞으로 많이 제가 드릴 겁니다. 프린터 물이라든지 많이 드릴 거니까 지금은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예, 그래야 내가 단단한 기본이 돼 있어야 아무리 많은 문제 가져오도 좀 응용력이 생기는데 아직 기본은 이론은 요 정도인데 문제를 다 문제 풀어버리면은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식이 요건데 요걸 가지고 이제 기본 문제를 확실히 해야만이 응용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꼭 그거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117쪽입니다. 예, 7번 문제 보세요. 요 문제는 감정평가서 나오던 문제네. 한번 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 보니까 예금 잔액 증명서 잔액은 5280이었고, 우리 회사는 320만 원입니다. 저는 항상 회사를 못 씁니다. 그냥 뭐 편한 대로 합시오. 예, 그거는 뭐 본인 취향이니까. 회사 은행, 은행은 528이네요. 그죠? 이렇게. 예, 잘못됐죠. 그죠? 자,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가 12월 30일에 입금한 200만 원이 은행에서는 그걸 입금 안 됐죠.
그 연휴 지나고 1월 3일 입금됐답니다. 은행 입금 안 됐네. 그럼 은행에 어떻게 하면 되죠? 플러스 하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두 번째, 회사가 발행한 수표 330만 원이 실물가 인출 안 됐다. 어디에서? 은행에서. 그죠? 은행에서 돈 안 빠져나갔네. 은행에서 빼면 되죠. 이렇게. 세 번째,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 정리사상의 내용 중에서 회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거. 요거는 반영 안 됐다. 우리 회사에 반영 안 됐다. 여기다가 더하고 빼라 이 말입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 40만 원, 회사 지불 수수료, 예금에 대한 이자는 받아야 되잖아. 그죠? 플러스 40만 원. 회사가 지급할 수수료니까 빼야 되죠. 마이너스 2만 원. 회사가 입금한 수표 중에 부도 났습니다. 빼야죠. 그죠? 부도 나버렸으니까 마이너스. 은행에서 바로 빼버립니다. 그죠? 마이너스 30만 원. 거래처에서 은행으로 직접 온라인 송금했다. 이 말이네요. 직접 입금했다. 이거는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은행에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죠? 아셨죠? 예. 그러면 이거 한번 더 해볼까요? 빼고, 아, 더하네요. 더하고, 빼고, 빼고, 더하니까 398. 여기도, 더하고, 빼니까 398. 0. 조정 후 잔액이다. 그죠? 358만원. 찾으니까 자, 5번 나와있죠. 그죠? 예.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위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6번 문제. 이번에 6번 문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봅니다. 회사가 은행 계정 조정 비자상의 위자금 같은 자료를 수집했는데 회사 측 수정 후에 당점 자는 얼마냐 물었네요. 그죠? 마찬가지. 회사와 은행인데 지금 회사 장부상 잔액은 25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은행에는 안 조졌네요. 그죠? 안 조지고 나서 이 지금 조정 후를 하고 나니까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지금 묻는 말이. 그죠? 자, 박수 한번 보세요. 기발행 미지급 수표. 우리가 이미 발행했는데, 기발행 이미 발행했는데, 미지급, 지급이 안 됐다. 어디에서? 은행에서. 그죠? 이해하시겠죠? 마이너스 45만원. 두 번째, 세 번째. 은행 측에 미기입되어 있다. 기입이 안 되어 있다. 이거잖아. 그죠? 은행 측에 기입되어 안 돼서 은행이 어떻게? 플러스죠. 그리고 마지막에, 당자 차원이라는 이자라 그랬습니다. 회사 측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기록 안 되어 있는데, 당자 차원이라는 이자, 돈 빌리잖아. 그죠? 아까 불, 요거 부채잖아. 요게 이자 줘야 되죠? 그렇죠? 예, 빼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끝났다. 그죠? 결과 나왔네. 얼마? 242만 원. 지금 요거 묻잖아. 그죠? 정답, 답이 나왔잖아요. 정답 5번이네, 그죠?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요거, 원래는 이제 약간 문제를 약간 어렵게 만들면 요거 구해봐라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조정 전 은행 측 잔액. 그러면은 조정 후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242만, 요것도 242만 원이죠. 그럼 여기서 빼고 더한다는 거는 여기서 반대로 요거는 빼고 더하면 되죠. 그죠? 2420에다 요거 빼버립니다. 그죠? 더하니까 2640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것도 구해봤다. 그죠? 아시겠죠? 예. 조정 전 은행 채 잔액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있고, 조정 후 잔액도 구할 수 있고. 답은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은행 계정 조정표다. 아시겠죠? 그죠? 예. 예. 그 뒤로 가서,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예.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8번 문제. 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8번. 은행 잔액 조회서상은 70만 원 있었다. 은행 측 잔액은 70만 원 있었다. 회사 장부에는 62만 200원이었다.
그럼 묻는 말, 조정우 회사의 정하자는 얼마고 묻고 있네, 그죠? 이거 얼마고 묻잖아, 이거요. 이거 얼마고. 그죠? 예. 그럼 한 박수 한번 볼게요. 은행에 미기입되어 있는 예금이 있다. 은행 기반도 있다, 그죠? 은행에다가 보라스. 기발행 미인출 수표입니다. 우리가 이미 발행했는데 인출이 안돼 있답니다. 어디서? 은행에서. 은행에서 마이너스. 부도 수표는 우리 회사에서 무조건 은행에서 이미 뺐겠죠, 그죠? 마이너스. 은행 수수는 우리 회가 줘야 되잖아. 우리 회사가 마이너스. 끝났네. 요거 물어봤으니까. 계산하면 되죠, 그죠? 자,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걸 계산 이제 하셔야 돼. 자꾸 처음에는 조금 잘안 되죠, 그죠? 그런 이런 거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제 빼고 빼니까 493이 나오네, 그죠? 아, 595 나옵니까? 625에다가 아, 맞네. 592 맞네. 595.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245 하니까 595. 맞네. 595. 정답 2번입니다. 하시겠죠, 그죠? 예. 복습을 하세요. 복습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예.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5번. 아, 11번. 자, 이제, 두 문제 마무리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꼭 아셔야 되겠죠, 그죠?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 푸신 분들은 20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20번. 이렇게 두 문제. 11번 하고 20번 문제 풀겠습니다. 11번. 현대회사가 은행계정 조정표 관련자를 이용하여 기발행 미인수표를 계산하면 얼마고 물었습니다. 조금 색다르죠, 그죠?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 은행의 잔액은 만 원이다. 자, 일단은 제가 이거 적을게요. 회사와 은행이 있는데 은행은 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현대라는 회사는 15,000원이었다 이거네요. 회사는 15,000원이고 은행은 만 원입니다. 그죠? 자, 보니까 티급 보세요. 은행의 예금 잔액 증명서에서는 반영되었으나 은행의 예금 잔액 여기는 반영되었으나 우리 장부에는 반영 안한 거. 우리 장부에 반영 안 됐다, 그죠? 여기 반영 안 됐습니다. 예금 이자가 있었네. 예금 이자 어떻게 하고 더하고, 그죠? 부도 수표는 어떻게 하고 빼고, 그렇죠, 그죠? 이렇게 리얼 보세요. 리얼. 예. 은행은 미래의 발행 수표 3,000원을 현대의 발행 수표로 착각하여 현대 예금 계좌 인출하여 지급했다 이랬습니다. 자, 이거는 은행이 뭘 잘못했네, 그죠? 은행에서. 예, 은행에서. 그 미래라는 회사의 수표를 발행을 우리 현대가 발행한 수표로 착각하여 우리에서 빼버렸다입니다. 우리 장부에서 뺐으니까, 잘못 뺐으니까 더해야죠, 그죠? 더하기 3,000원. 그죠? 끝났습니다. 13,000원 나왔네. 더 당연히 13,000원 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 안 맞네. 자, 지금 보세요. 아, 제가 지금 착각했다. 아,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위에 묻는 걸 보세요. 뭘 묻습니까, 지금? 기발행 미인출 수표. 자, 우리가 발행을 했는데 인출이 안 됐답니다. 어디에서? 은행에서. 요 얼마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요 인출할 금액이 있는데 여기 얼마가 있나? 요거 한번 구해봐라 이 말이잖아요. 문제가. 그죠? 예. 그러면은 요 금액 알수 있잖아, 그죠? 예, 얼마죠? 7,100원 나옵니까? 요 나오네, 그죠? 예. 그럼 여기 조정호자는 같아야 되죠? 요 7,100원 나오죠. 요거 구할 수 있죠? 여기 13,000원이니까 이거 빼버리면 되잖아. 그죠? 5,900원 맞습니까? 예. 5번 맞네, 그죠? 5,900. 3번이네. 정답. 이렇게도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모양이. 예. 됐죠, 그죠? 예.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24쪽입니다. 요거는 124쪽.
2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문제는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입니다. 간평이 나왔더니 전주회사 전주상점의 원장상 당점자녀가 124만이다. 회사와 은행장이 나왔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사 우리 회사의 장부잔액은 124만 원이다. 은행의 잔액 증명서는 120만 원이다. 이렇게 차이가 났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조정 후에 정확한 잔액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예. 자, 기억 보세요. 기발행 수표 15만 원을 수표 소지인이 아직 은행에서 인출, 은행에서 인출, 은행에서 빼먹이겠죠. 그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두 번째, 거래처에 발행 지급한 수표 9만 6천 원을 회사 장부에는 6만 9천 원을 잡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거래처에 발행 지급한 수표면 빼야 되잖아. 그죠? 그 9만 6천 원 빼야 될 걸. 우리 장부에 얼마 뺐다? 6만 9천 원 뺐다. 이겁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헷갈리니까. 그 기발행 지급한 수표니까 우리 빼야 되는데 9만 6천 원 뺄 걸 6만 9천 원 뺐으니까 덜 뺐잖아. 그죠? 더 빼야 되죠. 그죠? 얼마를 더 빼야 돼? 2만 7천 원 더 빼야 되겠네. 만약에 문제가 6만 9천 원 뺄 걸 9만 6천 원 뺐다. 더 많이 뺐잖아. 이건 더 해줘야 되죠. 더 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 디귿. 7월 31일자 수표 25만을 예금했는데 은행에서는 그 다음 날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7월 말 현재입니다. 7월 말 현재 우리는 예금을 했는데 은행 예금 안 돼 있다 그죠? 그럼 은행에다 어떻게 한다? 부탁해야 되죠. 그죠? 리얼 은행이 수수료 13,000원을 전주상점의 예금잔액에서 차감했는데 전주상점에 통지가 미달됐다. 우리 회사는 미달됐다. 그죠? 뺐다 그랬잖아. 우리도 빼야죠. 그리고 마지막 7월 31일자에 회수한 외상매출금 10만을 즉시 예금했는데 회사 장부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외상매 10만 원 은행에는 예금하고 나서 우리 장부에는 빠뜨려 버렸다. 그죠? 그럼 우리가 10만 원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계산해 주면 되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계산해 가지고 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죠? 130만 나오겠네. 이 같아야 되죠. 그죠? 예. 얘도 130만. 예. 묻는 말 130만 원이다. 그죠? 1번 정답. 이제 하시겠죠? 예. 이제, 은행에 줘.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우리 이제 회계 원리의 계산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우리 계산 문제라는 거는, 뭐, 우리가 옛날에 했던 뭐, 미분, 적분, 뭐, 인수분해, 그죠? 뭐, 인티그랄, 시그마,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단순한 거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입니다.